산하제일의 비경이라는 장자지에서 태고적 대사연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대륙 중국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힘, 소수민족. 오늘은 후난의 유쾌한 소수민족들을 만나러 떠나봅니다. 단일민족 국가인 우리와 다르게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인 중국. 소수민족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의 중국을 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여정은 후난성의 뚱주 원화청에서 시작합니다. 바이화는 소수민족 문화유산의 고향으로 불립니다.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여러 소수민족들이 특유의 문화유산을 남겼는데요. 그중 하나인 뚱족의 문화를 제대로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뚱주 원화청입니다. 중국 남부의 산악지역에 거주하는 뚱족은 총 인구 약 800만을 헤아리는 중국에서도 비교적 큰 소수민족입니다. 입구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남몬주라고 불리는 뚱족의 환영의식인데요. 남성은 갈대로 만든 루성이라는 악기를 불고 여성은 술잔을 받쳐들고 도열합니다.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술을 마셔야 합니다. 술이 독할 줄 알았는데 술이 안 독해서 다행입니다. 술을 못 먹으면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 적당한 술 먹고 환영하는 거니까 때가 기꺼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就是在我们贵宾进我们那个洞寨的时候要喝一碗那个我们洞寨的纯纯糯米酒。对，喝了酒以后呢，我们才让他进来，进我们寨门。 마을은 넓은 부지에 민속 공연장과 식당을 갖춘 마치 우리나라의 민속촌 같은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부족의 선남선녀로 구성된 예술단이 머물면서 전통 공연을 보여준다는데요. 젊은이들다운 활기가 느껴집니다.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한족에 동화됐지만 뚱족은 비교적 자신들만의 생활 양식을 고수해온 민족입니다.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전통적인 문화를 보기 위한 여행이 인기라고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의식은 입구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술을 다 마실 때까지 귀와 코를 잡는 것도 이들만의 독특한 풍습인데요.
술을 다 마셔야만 놔준다고 합니다. 손님을 환영하는 의식을 거절할 수도 없고 술 못 마시는 분들에겐 조금 난감하겠죠. 그런데 이분들 이번엔 제가 목표인가 봅니다. 이렇게 한 잔 한 잔 마시다 보면 아무래도 당해낼 장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연거푸 받아 마시다 보니 은근히 치기가 봅니다. 我们就没有什么好招待的，就是以我们洞族就是没有什么好招待，就以我们这洞族最纯的洞家米酒苦酒，就是来接待你，就是拿这个来敬你的酒。如果你不喝呢，我们洞家阿妹阿哥呢就会扯你耳朵、捏你鼻子。最后一个跑起来呢，就是我们洞族就是待客的一个最高礼仪，就是那我们就是你们比较珍贵的客人到我们这来，我们就把它抛起来，就这个意思。我是敬最好。好，谢谢。 술과 함께 동족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노래와 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족은 노래하는 민족이라 할 만큼 평상시에도 가무를 즐깁니다. 여기엔 재미난 전설이 있습니다. 멀고 먼 옛날 노래가 인간에게 없었던 시절 하늘에 사는 노래나무로부터 씨앗을 훔쳤다가 가진 고초를 겪은 끝에 결국 아름다운 노래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노래를 통해 민족의 신화와 역사, 마을의 규약 등을 배운다는데요. 밥은 몸을 살찌게 하지만 노래는 마음을 살찌게 한다고 믿는다는 뚱족. 노래는 물론 춤 실력도 상당하죠. 辛苦了 这是什么？这是竹筒。啊。 배불러서 산에 갈 때 수렵하고 도시락통이네. 이게 그렇죠. 도시락이죠. 예전 도시락. 도시락통을 이용한 춤에서 보여지듯 농사일이나 사냥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뚱족에겐 항상 가무가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악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는데